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여기서 시청자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요, 내가 뱉었던 말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해요. 말 그대로 감동을 줄 준비를 해야 되고, 리액션. 이제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할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치유할 단계인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남을 치유해줄 차례예요. 자신 있어요? 네. 세 분 다 진짜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여러분, 저는 이팀 확정 짓고 싶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한 번의 기회는 주고 싶어요. 한번 기회를 주고, 다음 컨텐츠 때그 진실성을 보고 싶어요. 의견을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따면서 신뢰성을 조금 더 쌓고 네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 생각입니다. 있지 않을까? 사연들이나, 뭐, 설화라도. 그래서 좀, 찾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뭔지 그게 유가족 회장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오, 우리가 네네. 의뢰를 해서 이렇게 허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로 들어갈 수 있으면 만약에 근데 각자 조사한 게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교집합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결말을 안 내셔도 돼요. 가설이에요.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서 그것도 공포 라디오거든요. 아, 네. 저희 촬영 허가 다 받았고요. 촬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 앞에서 저희는 모닥불까지 피우는 것까지 허락받았고, 마무리만 저희가 잘 치우면 돼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저희는 이 코발트 광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네, 제가 컨텐츠 소스를 촬영할 곳은 지금 현재 요양원으로 있는 곳인데요. 그 전에 섬유 공장, 구두 공장, 그리고 안경 공장으로 해서 요양원으로 두번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 지금 요양원으로서 운영 중인 거기를 소스를 찍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신조장팀의 달린입니다. 코발트 광산 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사건 발생지를 직접 탐사하면서 그 장소의 생생한 배경을 이제 카메라로 담을 예정이고요. 그 장소와 그리고 앞선 디노님의 요양병원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답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욱팀입니다. 저는 오늘 일단 유가족 인터뷰랑 3대 인터뷰까지 다 따놓은 상태인데 지금 괴담 쪽에서 조금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좀더 도강하려고 합니다.
저희 뒤에는 코발트 광산이 있는데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느낌이 어떤지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평행도는 지금 출입이 금지돼서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수직행도는 아까 다 함께 갔었는데 일단 그 깊이부터가 압도되는 네. 그 밑을 쳐다봤는데 네. 네. 시선이 일단 빨려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돌 무더기들 있고 거기에 이제 뼈 형상으로 보이는 뼈도 보이면서 소름이 돋는다고 할까? 네. 네, 오늘 저는 조사차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빨리 도착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알고 온 상태에서 제가 느꼈을 때 첫인상은 좀 우습하고 낮에 봐도 그렇다. 그렇죠. 예, 낮에 봐도 이게 날씨 탓인가? 근데 좀 약간 아니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약간 압도됐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려보니까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약간 수명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앞쪽에도 보면 전부 다 뭐 참배한 흔적들이나 아니면 곳곳에 역사가 남아있고 그리고 또 희생자 이름까지 저기 보면 뒤쪽에 탑 뒤에 보면 다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오싹하고 좀 우스한 느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익숙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여기 왔을 때 들어오는 입구부터 으스스해서 조금 몸 살이 떨렸고 굉장히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처음에 이곳이 또 광산이다 보니까 황량했고 실제로 그 광산 갱도에 천천히 들어갔었었는데 밑에 깊이 파여 있는 그런 구덩이와 그리고 진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글들을 보면서 애도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는 거의 90년대, 1990년대 얘기인데 그때 저랑 제 친구가 실제 겪었던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예전에 대학교 때 자취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기 예전 이름이 경산대학교. 대학가라서. 네, 그, 아. 거기 앞에서 자취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근데 후출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차도 없습니다. 차도 없고 두 명 조그만 스쿠터. 네. 여기서 놀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스쿠터를 타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괴담의 자리야. 이 아. 라인이. 이 라인이 뭐 여자를 봤니? 뭐를 봤니? 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부터는 들고는 있었는데 스쿠터를 타고 두 명이서 내려왔는데 여기 큰 길 마주치는 그 산거리를 지나가면서 또 친구가 말이 없는 거야. 한참을 내려갔어. 근데 그런데도 말했어. 원래 말이 많은 친구였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몸에 딱 붙어가지고 친구 있는 거야. 또 장난치는가 싶어. 그냥 같이 한참 갔는데 이 친구가 계속 소곤소곤해. 얘기를 해. 뭐라고. 혼잣말로 하는데 바람소리 때문에 안 들려. 그 소리가. 한참 가는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친구. 자기 뒤에 누가 탔다고. 근데 스쿠터가 조그마잖아. 조그매. 네. 자기 뒤에 탔대. 근데 그 친구가 원래 뭐 장난기 있는 친구인데 너무 겁먹은 거야, 솔직히. 예, 또 장난치겠지. 다른데 어느 순간 이 친구 했던 얘기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여기 지나치면서부터 스쿠터 자체가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속도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건 느낌이.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탔다가 다시 내린 건가요? 그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아. 알 수 없는데. 그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뒤에 누구 탔었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괴담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느꼈을 때도 분명 그런 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분명. 진짜 누군가 타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그 수직갱도 지금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혼자 왔다면, 이런 생각을.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갱도도, 물론 거기는 기운이 진짜, 없을 리가 없죠. 지금도 그렇죠. 뭐 묻혀있는 그렇죠. 예, 진흙 속에 그렇게 파묻혀있는 유해가 많은데 근데 공장 그런 것도 괴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그죠? 달린도 그렇게 생각해요. 괴담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여기가 또 유명해진 게 대한민국의 이제 5대 흉가 안에 든다라고 해서
흉가 체험단이나 흉가 매니아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웃 주민들의 뭐 이야기에 따르면 주변에서 귀신을 봤니 이런 소문들도 많이 떠돌고 있고, 미션님 공포라디오 너아미에 나왔던 경산 안경 공장에서 체험단이셨는데 여기를 다녀오고 나서 이후 손이 세 번이나 수술을 받은 그런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굳이 그 공장, 소매 공장도 그렇고 뻔히 알 텐데, 그죠? 그렇죠. 코발트 광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도 많이 됐고 취재도 많이 공중파라든지. 근데 그렇게 연달아서 그래도 차린다는 게, 일단은 애초에 그래도 끌려서 그냥 차리신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굳이? 예. 네. 학생들이 지나가면 무덤이 보였는데 친구가 내려오는데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거꾸로 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똑바로 서. 똑바로 서가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머리부터 해가 무릎 위로 거꾸로 이렇게. 아, 떨어지듯이. 응. 아, 떨어지듯이. 응. 그러니까 좀 약간 여기 뭐지? 갱도. 갱도처럼. 아, 그 모습. 네. 딱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얘기 만들어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름돋더라고. 아, 소름돋아. 거꾸로 이렇게. 네. 거꾸로. 그러니까 게. 이렇게 서가 있다면 그 얘기가 나는 내한테는 좀 별로였을 것 같아. 근데 네. 그 여자 무덤 위에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솔직히도. 네. 아찔하던데요? 그러니까. 저 그거 사다리 같은 거 자꾸 내려가려고 해도 저 못 내려가. 그러니까. 아니, 수직에서 우리가 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안경 공장 자리에 이제 요양원이 들어서 있는데 그 요양원만 문을 닫았던 거. 다른 데는 그 닫는데 거기만 문을 닫았던 거 맞죠? 저희도 그. 굉장히 굉장히 그 부분이 의아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직접 거기 관계자 들었지만 그 건물 자체가 공장이에요. 이게 요양관을 요양할 곳이 맞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데 왜 하필 그 자리만 사용을 하지 않을까? 전체를 다 사들였을 건데 걔만 그냥 놔둔 거 그대로. 그리고 저희 옆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도 아 맞아 유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머리 3,500구 중에 500구만 네. 지금 발굴됐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또 계획이, 뭐 2차, 3차, 아직 계획은 잡혀져 있고. 그래서 이해 못 찾으니까 이렇게 위령 하는구나. 그 EMF 측정기를 수직 갱도에, 수직 갱도 입구에서 쟀을 때, 그 네. 안쪽에 얘기하는 거죠? 예, 안쪽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얼마나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면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건이 안 나는 게 이상. 흉가 체험에서 느끼는 그 공포랑은 조금 다른데. 아, 그거는 차원이 다르죠. 맞아. 제가 많이 다녀 보긴 했어도 여기는 좀 느낌 다르죠. 이렇게. 느낌 자체가 크기가 달라요. 네, 맞죠. 네, 그건, 네. 아까 들었던 얘기인데, 살아서 나오면 위에서 다시 총을 쏘았대. 아,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했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까 유족분이 하시더라고요. 총알이 아까워서, 그죠. 제일 앞 사람을 쏴서 떨어지면 줄에 묶인 여러 사람이 이제 줄줄이 떨어지죠. 원한이 당연히 맞죠. 그런 게, 이게 없다는 것도 또, 그죠.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없다고 보기에도 진짜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원한이 가득 쌓인 장소야, 여기가. 네. 원한이.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들도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네.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깊이가 진짜 35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몇 미터? 35m. 아, 35m? 아파트 거의 쭉 떨어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 20층 넘은 거. 사람이 그러니까 시체가 겹치고 정말 무섭지 않나. 그 덕분에 근데 다행히 산 네, 그 산사람들도 근데 또 어쨌든 또 겨우 살았어도 돌아가지 못했다. 유가족은 저기 안쪽으로 이제 수평경도 통해 가지고 발굴할 때 같이 들어갔답니다. 야 안까지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해고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만 자기도 선뜻했대. 그게 너무 선뜻했대. 그게 저 원래 그거 자체도 괴담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 찾아서 뭐 해골이 많이 발견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막 30만 명이 지금도 저희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는 거잖아. 와. 지금도 있으니까. 아, 실제로 그거를 발굴 현장 영상을 봤었는데 지금 건들기가 좀 강산이 무너질 수 있는 무너질까? 네, 그게 위험하대요. 무너질 그렇지. 위험도 있고 해서. 그렇지. 대한 보도 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야, 이념 성향이 좌쪽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단체. 원래 있었어, 어, 그게? 네, 있었어. 아. 교화시키려고 만든 정부에서 만든 단체래요. 진짜 있어. 뭐, 진짜. 교화시키려고 이제 50년대 전쟁이 발생했잖아. 한국전이 네. 발생하면서 이 보도 연맹 자체가 인민군한테 협조를 한 거야. 아, 예, 뭐, 그거. 그러니까 이제. 봤어요. 네. 드림이 있는데 안 주죠. 맞아, 맞아.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뭐 그런데. 먹을 거 달라고. 정부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그때 이제 보도연맹이 완전 등을 돌렸지. 이제 다 잡아들라라.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너무. 근데 이 보도연맹도 잘못됐네. 너무 몰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보도연맹 자체를 할 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있잖아. 각 지역마다 얼마씩 인원을 채워 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 성년과 상관이 없는. 색깔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 그걸 한 밀가루주고 하니까 먹고 힘들잖아. 그 당시에. 그리고 가입을 하는데. 성과 같지. 이게 보도연맹이 뭔지 조차도 몰라. 그렇다고 하더라, 진짜. 그냥 먹을 거 준다니까 사인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 땄는 그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 자기 아버지가 이장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한번 그거 받아가지고 가족들 먹이려고 받으려고 그래서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주부. 네, 맞아요. 진짜 억울한 주부. 이건 진짜 이만큼 억울한 데가 없는 거지. 이 자리에 와가 자꾸 우리가 또 귀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것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이게 좀 이게 좀 약간 자제가 되는 거. 네, 자제를 네, 이제 연유키님께서는 이제 앞서 주변 유족들과 주민들에게 이 코발트 광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따셨는데, 인터뷰를 따면서 혹시 얻은 정보나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에 이제 가깝게 사시는 분들의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아버지 보고 싶으면 그냥 오는 자서. 어머니 보고 싶으면 그냥 오는 자서. 아까도 이렇게 추모비에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한참 얘기하더라고. 이거 한참을 얘기하고 뒤에 보면 그 희생자 저기 이름 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 앞에가 또 소주 붓고 있고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괴담이 치우쳐가지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또 2차 발굴을 해야 되고 3차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기간이 안 되고 지금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안에 아직 신청이 덜 된 사람도 있고 그거를 하루빨리 잘 돼가지고 여기 또 전체를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행 단계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답답한 거지. 제 마음은 그냥 그 조석기 다 진행이 돼서 다 발굴도 하시고 그래서 가족품으로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분과 자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1950년도에 그때에 대해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짧게만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부모님도 이야기 잘 안 해, 엄마도 이야기 잘 안 해주고 누나도 제 이야기 잘 안 해주니까 예. 대학 이야기 들었는데 예. 그 마을이 이장질 했는데 아, 이장 하셨습니다. 이장질 했는데, 예. 이제 뭐, 그, 보도연맹이 가입하면은 뭐, 혜택 준다 하면서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혜택 받으려고 이제, 가입했는데, 나중에 막 잡으러 다니길래, 우리 아버지는 이제,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아, 다락방에. 방간에 이제, 방간에 가면서 이제, 잡히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찰서 뭐, 감옥소에 있다가, 일주일간 엄마가 이제, 뭐, 뭐, 밖에도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일주일 후에는 없었대.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경산이 여기 이제 여기가 막 끌려가가지고 뭐 하루에 몇 번씩 막 차에 싣고 가가 통살 시키고 막 이렇다 하대. 그래 저 삼만대문으로 가 그 이제 구멍이 있는데 예. 뭐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서 쫙 한 여름에 못 가가지고 네네. 통살 시키는 거야.
아, 이렇게 줄, 이렇게 줄을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네네 손을 제가 빼앗는데 네. 그랬다 가더라고요. 아, 저 제가 알기로는 저 위에가 수직 경도고 여 밑에가 이제 수평 경도인데 예, 이게 예.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면 거기 그 이제 저 뭐 좀 뭐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뭐 뭐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모인데 예, 예. 뭐 수직 거기서 뭐 해놓은 건 모르겠어요. 그 이따 가더라고요. 예, 예. 올라가 봤거든요. 예. 올라가 봤는데 옷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총으로 쏘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예, 예, 예. 지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발견되는 게 물 때문에 이제 쓸려 내려가면서 발견되는 겁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회장들 얘기 들어보이긴 해. 네. 그 총적 덜 맞은 사람들을. 예, 예. 탈출하려고 나오다가 또 뭐. 아. 죽은 사람 있고. 아, 그러면 그 지금 사장님은 그때는 태어나기 시기 전에? 제 태어나기 한 3, 4개월 전일까요? 아, 3, 4개월? 네. 아, 맞습니까? 내가 50년도 11월 태어났으니까. 아, 맞습니까? 여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보상 문제나 그럼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1차는 지금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네네. 뭐, 제가 누나 받았고, 누나, 두 누나 이제 아마. 6만원씩 그걸 받았고. 아. 그런데 이제 나머지 2차로 또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2차로. 그럼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예. 아. 2차로 해결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그러면 아직 유해는 아직 요 갱도 안에 계시는 겁니까? 예, 예. 아,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아니, 못 찾았어요.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차후에 뭐 2차, 3차 아직 정부에서 계획이 이제 6월 그 이제 발굴 그 지금부터 예. 요요 뭐 책자 나오는데 뭐 발굴 뭐 언제 한다 하던데 네. 뭐 그때 내봐야 알지 뭐. 아, 그것도 지금 그러면 이거 유족회하고 정부하고는 뭐 크게 뭐 감정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없이 그 진실 뭐, 그 뭐 예, 진실 화해 진실화해 예, 거의 예.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하는 모인데 예. 그리고 이거 다 오래 끄었어요 예. 그걸 한 10년간 끄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 요만큼 해결되어 있는데, 네. 아니, 뭐, 해가지고, 아니, 뭐, 청문제 동산도 해가지고, 뭐, 묘지도 해가, 미래 하락하는데, 아니, 뭐 발굴 다 돼야 되는데, 발굴 아니, 원하고 있으니까, 아. 1차만 지금 발굴 해놨으니까. 따로 하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혹시 뭐, 네. 빨리 좀, 예, 발굴 해가지고. 네네. 정부에서 좀 협조해가지고 네. 발굴 빨리 돼가지고 이 동, 그 추모제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네. 기도드립니다. 여기 코발트 강산에 대해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괴담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개월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괴소문 때문에 예. 엄마한테도 뭐 얘기도 잘 못 들었고요. 네네네. 그 당시 전부 시시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요즘 이거 젊은 세대들한테 좀 괴담이 뭐 귀신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듣기던데. 네.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게 뭐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얘기? 만들어진 게 있지 뭐. 아, 만들어진 얘기. 네.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네네 그런 괴담이 안 나오겠나 이랬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사람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오늘 느꼈는 건데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리고 인터뷰 오늘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염원을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위해 시작했지만 직접 현장을 나와서 보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진 미신 조장팀은 그렇게 염원을 기리며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발굴이 진행되어 유가족분들의 품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